그다음에 키워드는 금리 환율. 네. 이번에는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음식료, 바이오, 항공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원화가 강세가 되면 원자재를 수입을 하니까 당연히 메리트가 있고, 원자재를 이제 저기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거나 이제 네. 판매를 해야 되기 가격은 때문에. 올려놨지, 지금. 그렇죠. 그렇죠? 가격 근데 환율 올려놨죠. 떨어지면,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수입하는 원자재 부담은 줄어드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 거기다가 소맥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네.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만약에 정전이나 종전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떨어지겠죠, 그쪽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식료의 빅사이클이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인가가 빅사이클이 한번 있었어요. 예. 그때가 제일제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CJ에서 이제 분할이 됐었는데 CJ 기준으로 보면 거의 8배 정도. 그 농심이 한 5, 6배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때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그 곡물가가 급등했다가 네. 하향되고 그 제품 가격은 다 올려놨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열렸고 환율도 고점에서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놓고 비슷하네. 보시면 비슷하죠. 거기다가 중국이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디가 열리냐를 보시면요. BTS, 그 다음에 각종 영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소니, 네. 음식들이 미국, 유럽, 유럽, 남미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또 열리니까 중국 사이즈 못지않은 사이즈가 또 애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네. 금리 효과고요. 바이오. 바이오는 이제 금리가 오를 때 부담받았던 섹터가 대표적으로 성장주 바이오인데, 금리가 조금, 속도 조절되면 바이오를 봐도 된다. 이런 로직일 텐데, 바이오 섹터가 워낙 많고요. 이영훈 부장님 사실 바이오 전문가세요. 그래서 바이오 쪽을 투자의 기회도 있고, 하도 대에서 변동성이 있어가지고요. 고생도 많이 하셔가지고, 참 애증의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는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됩니까? 저는 제 고객님들 포트에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한두 종목씩은 다 들어가 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바이오를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 6일 날 방송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차트를 보고 아니면 뭐 어떤 뭐 학회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보고 소개를 시켜드린 게 아니고 네. 회사의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게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사실은 똑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쫙 올라갔을 때는 막 이러시더니, 나중에 중간에 이제 한번 딱 봐서 또팍 박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바이오 투자는, 제가 하는 바이오 투자는 차트 보고 단기 몇 프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사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는 투자. 그런 맥락에서 좀 대응을 많이 그럼 주로 이제 해왔거든요. 뭐 그런 리서치나 보시면 주로 바이오텍이 많겠네요. 그죠? 제가 투자를 길게 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었었고요. 네. 그거는 뭐 고객님을 통해서 알게 됐었고, 송도까지 직접 탐방 갔다 왔고, 그거는 제가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10년 걸렸고요. 그래도 그렇게 속 별로 안 새기고, 중간에 한번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애를 먹이긴 했지만,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4년 투자했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제가 투자하면서 바이오는 할게못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고, 주가 급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사서 두배 올랐다가 원금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거를 한 3년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중을 크게는 안 가져가더라도 투자 가치가 좀 괜찮다 판단되는 종목들은 사가지고 좀 가져가 보시고, 이게 아이디어가 만약에 깨지면 어쩔 수 없이 바이오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바이오 시밀러가 조금 더 안정적인가요? 안정적이죠. 안정적인데, 바이오 시밀러 주식이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을 사면서 그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건 있고요. 근데 내년 23년,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 그 아, 이렇게 비판화 제스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많습니다. 금액으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한 35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열리는데, 시밀러에서도 상위 이제 한 3, 4개 종목 그 회사가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열린다면, 생각보다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원래 그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먼저 개발을 해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기선제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점 효과가 있고, 미국이 지금 그 인플레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사실은 미국이 바이오 시밀러를 열어주지도 않았었어요. 셀트리온 예. 초창기만 해도. 맞아요. 네. 그때 유럽 먼저 들어가고 네네. 나중에 미국 뭐 열린다 안 열린다 이랬었잖아요. 그 제가 그거를 10년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다 봤잖아요. 안 열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자꾸 의심이 돼가지고 몇 번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기도 한 게 그게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이거 돌연변이 생기면 어떡해?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여튼 그런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일단 열리고 나니까 그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삼바는 그냥 숟가락 얹었네. 셀트리온이 가서 그저 길 열어주고 그죠. 그렇죠. 삼성바이오는 그죠. 그게 뭐 삼성바이오는 네. 좀 이제 원래 개척자가 힘든 거고 네. 따라가는 회사들은 좀 그러니까요. 쉽게 쉽게 가는 거죠. 개파 투자해가지고 이제 물론 뭐 퀄리티나 이런 건 이제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삼성이 가고. 에스티팜 이런 것도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 많고요. 네. 네. 바이오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이 들어있네요. 항공. 항공은 환율 수혜주죠? 환율 수혜주죠. 네네. 일단은 대부분이 다 그 외화부채가 많으니까 네. 환율 수혜주고 또 이제 석유 가격 연동이 돼 있으니까 네. 유가가 오르면 불리하고 또 환율이 안 좋으면 또 역시 불리하기 때문에 네. 워낙 강세가 오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사실 항공이랑 이걸 쓸까 말까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네. 보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 네. 네. 나머지는 증자 가능성? 그러게요. 뭐 이런 것들 많죠. 때문에. 사실 아시아나도 어찌 될지 모르고 LCC들 위청위청하고 있고 그렇죠? 네. 밸류를 접근을 못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대한항공만 관심을 갖고 네. 보고 있습니다. 항공은 가로 열고 대한항공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올해는 이걸 투자해서 1월에 투자해서 12월에 걸어드릴 거야. 뭐 그게 아니라 이슈나 변수들이 계속 변하니까 그때그때 변하는 걸 다 녹여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변동성은 있겠지만 키워드를 좀 몇 개 잡아서 봤고요. 뭐 준비하신 거나 저희 시간은 다 됐는데 혹시 뭐 관심 분야나 섹터 가운데 빼놓은 거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저는 뭐 빼놓은 거는 없이 네. 대충 다 한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에 이제 저도 방송을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해가지고 해봤지만은 네. 이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 이거를 맹신하셔가지고 투자에 그냥 뭐 보시는 분들은 투자의 아이디어나 실마리를 찾기보다 종목을 달라고요. 이러시는 게 우리 그 약간 패턴이 있으시면 아쉽죠.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대응이 안 되죠, 나중에. 그쵸? 그렇죠. 대응이 안 되고 예. 또 사실 이제 방송에서 제가 종목을 특정 종목을 추천을 드려도 네. 그 주식을 1년 내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물론 가져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비싸게 사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빠졌다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시면 저도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드리지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해보신 다음에 이게 투자해도 괜찮겠는지 증권회사 전문가 또는 뭐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얘기한다고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잘 몰라요. 자기가 보는 것들만 많이 네. 이제 좀 깊이 있게 보는 주식들 위주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좀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런 점에서는 부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또 뭐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나 좋은 팁이 잘 자신이 이렇게 평상시에 지켜볼 수 있는 소위 이제 워치 리스트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를 쭉 계속 보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 좋은 때가 되면 샀다가 비싸면 팔기도 하고 또 그 내 그 워치 리스트에 없는데 누군가 얘기를 하시는데 저건 스타들에서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스타들에서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그 매수 대상 워치 리스트에 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어떨까? 저는 이제 시가총액 네. 상위주 50개 코스닥 거래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을 보려고 네. 고정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제가 고정을 시켜놓은 종목이 한 50개 전후 됩니다. 근데 그 종목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종목은 잘 안 바뀌고 그 안에서 어떤 흐름이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서칭을 해보고 투자 비중을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경우인데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주식 투자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극단적인 맞습니다. 경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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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대감들이 있을 때 사고 안 좋으면 빠지고 극단적인 경우. 그렇지만 우리는 맞습니다. 종목을 너무 많이 얘기를 듣고 보는 종목이 또 길어들으면 왜 이렇게 사고 싶어,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좀 부장님이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투자자나 뭐 포트폴리오에 뭐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셔서 네네. 듣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집어넣어서 공부하시고 아닌 거는 그냥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그죠? 네네. 그래야 되는데. 다 붙잡으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사족이 길었는데 예, 오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님과 예, 심도 있는 예,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